안 돼, 나 진짜. 안 돼, 나 지금 배도 나오고 지금. 옷도 안 되고.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지, 배. 어떻게 해? 안 돼, 한 번 했어. 얼굴형 부시는 법 알려주기로 하신 날인데. 괄사 그거? 네.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오늘 너무 얼굴 이런데. 사실 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광대, 승모근, 턱 다 날려드릴게요. 원래 화장 안 하면은 카메라 찍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찍는다고 번뜩 일어났네. 지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얼굴형 예뻐지는 법 제가 완전 바로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렇게 또 부끄럽게 생얼로 인사드리게 됐냐면요, 예전에 한번 그 시술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문의가 너무 많고요, 질문들 DM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걸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려가지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큰돈 안 들이고 평생 여러분 예뻐질 수 있는 적금 같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거고 평생 점점 예뻐지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제가 달바랑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달바에서 그냥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뭐 어디 올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 여행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 아니다, 추석 때였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가서 너무 잘 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차, 사무실, 침대 옆 두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진짜 이것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또 괄사 광이거든요. 평순이들이 하면 아시겠지만 제 옛날 브이로그 보면 항상 저는 뭘 하고 있어. 없는 괄사가 없을 정도로 저는 괄사 광이에요. 근데 이 괄사를 쓰자마자 너무 좋아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한 이래로 처음으로 브랜드에 제안을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 펑순이들한테 약간 좋은 가격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 한번 이거 같이 나랑 해보면 안 되겠냐? 제가 역제안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나만 예뻐질 수 없고 우리 펑순이랑 같이 예뻐지고 싶어서 이건 제 진심을 담아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우리 한번 영상 보고 같이 예뻐질까 봐요. 이건 그 펑돌이도 괜찮겠네요? 당연하지. 이건 내가 펑돌이 전도사야. 내가 지금 우리 직원들부터 쪼갰고 찐이야! 여러분 얘가 제가 너무 좋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유튜브 보고 산 세라믹 괄사는 이렇게 짚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건 빛처럼만 생긴 거고 어떤 건 요 반만처럼 생긴 거인데 얘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거 꼭 사용해 보라고 했던 거거든. 그냥 세라믹 괄사가 아니라 국내산 프리미엄 100%로 만들어가지고 잘 안 깨져요. 온라인에서 파는 것도 싼 것도 많이 써봤는데 이가 나가거나 막 깨지거나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근데 얘는 캐리어에 넣고 다니고 막 차에 두고 해도 안 나가.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너무 얘 칭찬하네. 근데 뭐 진짜, 나 좋아해. 진짜 찐이니까. 저 진짜 좋아하는 게 여러분 그 나무로 된 괄사도 있고 하잖아. 저 너무 아파요. 아픈 것도 아픈 거고 나도 나무로 된 게 가벼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샀었단 말이야. 오일로도 하고 막 로션 바르고 하고 하잖아. 어쨌든 비위생적인 느낌이 들고 오일도 먹고 되게 아프고 이래. 그리고 세척이 용이하지도 않고. 이런 세라믹으로 된 거는 세척이 용이하고 위생적이고 힘을 조금만 줘도 압이 잘 들어가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물로 그냥 비누로 쓱 닦거나 아니면 이런 알코올 수업을 한번 싹 닦고 하면은 너무 편하니까. 아 이거 진짜 짱이에요. 시술도 너무 좋아하고 뭘 많이 해봤지만 이걸 꾸준히 했을 때 제가 진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그 피드백도 가장 좋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 좋아졌다고. 왜 혈색이나 이런 것들은 시술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맑아졌네? 예뻐졌네? 이런 것들은 시술로 할 수 없는 것들이어가지고 만족도가 가장 컸어요. 보시면 여기 지압존, V존, V란 여기 V존, 커브존, 요 커브존 하면 얼굴 이렇게 커브하는 거, 커브 이렇게 해서 싹 얼굴 림프 싹 하는 거, 요 트위스트존은 바디 요런 쇄골 요런 데 있지, 다리, 셀룰라이트 이런 막 요런데, 그리고 난 요걸로 요 턱선 여기 있잖아 지글지글한 데 있지 막 풀어주거든. 이렇게 C존 팔이나 발목 있지, 발 뒤에 약간 아킬레스건 그런데. 아 그리고 이거 대박, 이거 엉덩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넓은 쪽으로 하면은 힙을 끌어올리는데 힙 없대요. 서서 그냥 슥슥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두피. 두피가 얼굴에 연결되어 있잖아? 나이가 들수록 느슨해져, 늘어진다고. 그럼 여기가 늘어지면은 얼굴 어떨까? 연결됐는데 닫혀지겠지? 여기 돌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난 맨날 이렇게 해. 빗듯이요? 측두근! 측두근을 해줘야지 이 광대 쪽이랑 눈가가 다시 리프팅이 된다고. 보톡스 내가 예전에 맞았다고 했잖아. 여기 항상 아프잖아? 여기를 풀어줘. 그럼 드득드득 걸려. 드득드득 이렇게 해주나? 그럼 이거 좀 약간 이거 삐 해줘? 이거 하면 여러분 소름이 끼치면서 오금이 저리면서. 근데 이렇게 하고 나잖아? 그러면은
눈이 확 뜨이면서 여기가 쫙 올라가. 나 보여? 여기, 이 귀 뒤, 여기. 이렇게 정수리까지 와야지 이 안 좋은 것들, 이 여기 뭉쳤던 것들, 이마 처지는 것들이 싹 돼. 이게 하면 귀찮을 것 같지? 너무 시원해가지고 TV 보면서 그냥 이거 나 아까 유튜브 보면서 했잖아. 너무 시원해. 미쳤어. 아픈데 짜릿한 거? 티얼. 티얼. 지금 약간 뺑뺑 이렇게 눈가가 올라갔지? 눈가 옆에 리프팅 됐지?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여기 옆에까지 쭉 이렇게. 봐봐, 머리 이렇게 묶을 때 이렇게 되잖아. 아~ 두피에 긴장을 싹 해야지 얼굴이 딱 당겨지는 거야. 근데 이게 힘을 안 줘도 돼. 이게 돌기가 이렇게 세라믹으로 돼 있어서 살살 빗질 해주는 것처럼만 해도 리프팅이 되면서 혈색, 얼굴 혈색이 달라져요. 괄사 하려면 두피부터 풀어주고 1차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 두피용 괄사를 따로 샀었어. 근데 그게 빗처럼 생긴 거였어. 근데 이거는 두피용 괄사에 네가 하나 다 붙어 있잖아. 그래서 좋은 거야. 괄사를 자기 전에 하잖아요, 보통? 스킨 로션 다 바르고 슬리핑 팩을 쫙 바른 다음에 이거 한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괄사를 크림이나 오일 바르고 하는데 저 같은 약간 트러블 많이 나고 예민한 피부들은 오일 바르고 하면 바로 그냥 올라와요, 트러블이. 그래서 오일을 못 바르고 수분 크림 같은 걸 바르고 하면 자꾸 메말라가지고 계속 발라야 돼. 번거롭고 귀찮단 말이에요. 제가 달바 비건 슬리핑 팩을, 이거 광고 아니었고 제 돈 내 돈 내 산으로 찐템 소개할 때 이거 너무 좋다고 제가 소개한 적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에다가 이거 궁합이 미쳤어요. 제가 그래서 달바에 내겠어요.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트로 펑신이들을 위해서 이벤트 해달라고 제가 달바에 이 세트를 제가 제안했어요. 너무 촉촉하면서 물을 머금고 내가 계속 있잖아.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해볼까? 이거 되게 물방울 맺히듯이 진짜. 이게 뭔가 치과에서 치과 치료할 때 물을 계속 뿌려주지. 안 마르게. 리필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야. 봐봐. 저는 이거 하나로 얼굴 다 해요. 목까지. 이렇게 톤 안 해. 보형물 또 이렇게 안 되니까 콘 안 해. 나가도 돼요? 나 코끝만. 여기 내 거야. 그냥 연골이 여기 있는 것 뿐이지. 슬리핑 팩을 하는데 괄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청기로 생각하는 앨리스 펑크는 알코올 수업을 한번 닦아줘요. 나 알코올 수업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 아니 지금 턱에서 흐르고 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턱에서 흐르면 턱을 먼저 하면 돼. 아하. 순서? 중요하지 않아. V존, V존. 더 여기가 자극을 받고 싶다. 이 동그라미를 포인트로 내가 얘가 한 다음에 이렇게 압을 주듯이. 이렇게 싹. 이렇게. 이게 림프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안 좋고 살살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사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지압이 되면서 시원해요. 여기 쓱 풀어줘. 나 지금 반쪽만 해볼게. 여기 커브존 있잖아요, 커브존. 보통 손으로 이렇게 하는 로션 쫙 이렇게 싹 해가지고 내려서 하는 것처럼. 나도 기분 돈 뜨고 하니까 세게만 안 돼요 여러분. 광대야 내 얼굴에 있는 불순물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안 좋았던 그런 감정들, 쓰레기들, 모든 것들이 다 이 괄사와 슬리핑팩과 함께 내려가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밑으로. 원래 이게 쓰레기통으로 내보내야 되거든. 쓰레기통이 밑에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쪽반쪽 할 거면 저처럼 미리 바르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머, 나 지금 반쪽 이렇게 됐는데? 어머. 아, 여기 볼이 약간 다른데? 여기가 쏙 들어갔다, 그치? 붓기를 바로바로 빼주니까. 오늘 차이 나요, 돼요? 신기하지? 오늘 100이 부었어? 근데 붓기를 오늘 100을 안 빼줘? 그러면 붓기가 50이 남았어? 내일 100이 부어? 그래도 붓기 50이 남아? 그럼 내일 100이 쌓이는 거야. 그럼 계속 붓기가 쌓여있는 채로 그게 살이 되는 거야.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도 많고 저는 약간 더 수다쟁이잖아요. 표정도 봐봐요. 말할 때 표정 막 이러잖아. 웃기도 막 이러고. 여기 얘네 지압존이 있어요. 저는 여기 팔자 여기 이렇게 코와 눈 여기 눌러주면 광대 튀어나온 데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압해서 붓기 빠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맨날 눌러. 너무 힘들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코 옆에 이런 데 요 뾰족한 걸로 눈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살짝 묻혀줘 크림을. 그다음에 눈을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 눈 붓기 바로 빠져. 얘 아침에 나 눈 엄청 잘 붓거든. 맨날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먹고 자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붓기 바로 빠지거든요.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턱선이 울퉁불퉁해요. 보이시죠? 여기 턱선 이게 매끄럽게 V라인을 딱 되지 않아. 울퉁불퉁해. 여기로 트위스트 존으로 사실 몸이랑 쇄골 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럼 V라인은 싹 돼. 노폐물 쓰레기통으로 내보내야지. 노폐물이 얼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요 뒤에 있지? 요 귀 뒤 여기를 잘 풀어줘야지 얼굴이 작아져. 여기를
이것도 으득으득 거려. 이거 잘 몰라.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시더라고. 여기 풀어줘야 되는 거. 엄청 아파. 살살만 해도 엄청 아파. 근데 여기를 풀고 나잖아? 일단 턱선이 너무 갸름해지고 시원해. 귀뒤침샘? 귀밑침샘을 잘 풀어줘야지 얼굴 라인이 예뻐져요. 갖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그냥 여기 눌러줘. 여기 눌러주거나 귀 위에 이렇게 해주거나. 귀 주변을 다 풀어줘야지 얼굴이 리프팅이 되고 얼굴이 작아지고 순화해 되거든. 이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브존으로 싹 한번 쓸어 내려줘. 이마를 싹 해서 여기로 내려주고 반대쪽 싹 해서 쓰레기통으로 내려줍니다. 쓰레기통으로 내려. 근데 얘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여기만 쓰레기통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마하면서 볼까지 같이 쓰레기통으로 내려줄 수 있어. 한 번에 그러니까 원샷 투킬인 거지. 오늘 하루 나의 감정 쓰레기들 잘 가. 다시 만나지 말자. 난 예뻐질 거니까. 중요한 게 뭐야? 얼굴 다 작아지고 예뻐졌으면. 목선. 근데 내가 또 내 자랑 같지만 제가 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머 나 저 괜찮아요? 지금 머리 이렇게 춥바춥수 같이 다시 한번 편지. 사실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게 이 목선과 어깨 라인과 쇄골이잖아요. 저도 뭐 딱히 하는 건 없고 이걸로 다 조지는데요. 얘를 아까 슬리핑팩으로 싹 봤는데 목 관리에도 좋지? 슬리핑팩이 여러분들 목에 딱까지 안 하잖아. 저는 여기 C존으로 이렇게 그냥 쓱쓱 목빗근이라고 하지. 제가 갖고 있는 괄사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치. 너무 불편해. 그래. 이게 좋은 게 여기 넓잖아요, 여러분들. 쓱 내려. 내려. 여러분 여기가 목빗근을 풀어줘야지 여기 얼굴이 안 쳐져. 여기가 두껍게 쫙 잡고 있잖아? 막 내려. 그러면 얼굴을 막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볼부터 다 쳐져요. 얘를 이렇게 쫙 풀어줘야지 얘가 이제 쫙 올라붙는 거야. 어, 나 그냥 올라갈게. 그럼 안녕.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여러분들 항상 잘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목도 얇아지고 목선도 얼마나 예뻐져. 이렇게. 이렇게 쑥쑥 하면은 어, 예쁜데? 목이 두껍고 승모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옥핏 좋은 사람 없거든요.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매일매일 해준다고 해보세요. 적금 드는 거라니까요. 매일매일 하면은 일주일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한 1년 뒤면 완전 달라지겠죠?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거 뭔지 아세요? 일주일만 해도 완전 달라져요. 나 왜 예쁘냐 지금? 예뻐지고 있어 지금 찍으면서. 여러분 저 아까 처음에 쌩얼에서 많이 부끄러웠는데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자신감 넘쳐가지고 처음에 아예 나 찍기 싫어 나 못생겼어 화장 안 해서 찍기 싫어 계속 이랬는데 지금 약간 자신감 넘쳐가지고 저 보이시죠? 딱 이거 아까 한번 했다고 완전 달라진 거. 제가 추천할 만 하죠? 아 약간 이거 나 지금 너무 두서없는데 쇄골 엄청 중요한 거 알지? 결혼 앞두신 신부님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 지금 겨울이라서 쇄골한테 소홀할 수 있지만 날씨 풀리면 또 쇄골한테 미안할 수 있으니까 지금 챙겨두셔야 돼요. 이걸로 쇄골 있잖아요? 너무 조지면 안 돼요. 살살 이렇게 TV 보면서 얼음 만지듯 달래듯이 이렇게 하면 내 주문을 걸어. 얘도 크림 발라야 되는데 주문을 거는 거야. 나도 있겠지. 남들 다 있는 쇄골 나 없겠어? 그런 느낌으로 해. 이렇게 하면 돼. 여길 잡아. 손으로. 뚝배기! 하는 거죠. 나도 있겠지. 너도 다 있는데 나는 없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 제발 나와줄래? 여기 이렇게. 쇄골 밑에 근육이 여러분들 올라와. 여기 이게 근육이야. 얘가 꽉 이렇게 막 많이 팔을 쓰고 안 풀어줘서 이래가지고 쇄골이 안 나오는 거거든. 얘를 풀어줘. 되게 시원해. TV를 보면서 얘를 쓱 하면서 여기 그냥 풀어주면은 쇄골이 싹 나온다? 어? 지금 싹 나왔네? 여러분 저 유튜브 몇 년 전 유튜브만 봐도 광대가 울퉁불퉁했어. 아니다 한 몇 달 전 것만 봐도 그래. 근데 내가 괄사 이거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 제가 요즘 광대 집중 공략하거든요. 이게 앞광대도 그렇고 옆광대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에 광대를 지금 뜯는 포기긴 하지만 쿠키로 하든지 해봐. 광대가 진짜로 매끈해져. 이거는 진짜 돈 안 들이고 광대 수술 없이 여러분 광대 매끈해질 수 있어. 봐봐 광대 매끈해졌지? 근데 이게 바로 되지? 이게 바로 된다니까? 좀 이따 다시 올라올 지연정 바로 돼. 보여 이게. 너무 신기해. 앞광대 때문에 팔자 진짜 심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도 많이 없어졌어 나. 원래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안 세게 그냥. 여러분 세게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하는 동안 작아졌다. 진짜로요 진짜로. 여러분도 올백 미인 되세요? 그럼 얘는 이 괄사랑만 같이 써야 하냐? 아니죠. 밤에 바르고 자는 거 말고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너무 화장 잘 먹어요. 수분 베이스 있잖아요. 비싼 그 명품 화장품의 수분 베이스 그거 한 거 같이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지금도 저 이거 했잖아요. 얼굴 이 결 그 광고세요. 수분 크림으로 낮에 바르실 때는 다
쓰지 마시고 양 좀 조절해서 바르시면은 화장 너무 잘 먹어요 진짜. 그리고 저 지금 보이시죠? 제가 한 번 더 발랐잖아. 이게 히알루론산이 8종이 들어가가지고 나 수분 폭탄 맞은 것 같지? 뭔가 물방울로 수분 폭탄 맞은 느낌이잖아. 너무 지금 과해? 그리고 얘가 수분감만 있냐? 촉촉하기도 촉촉한데 영양감도 좋아요. 달바에서 독자 개발한 트러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프로폴리스 성분 아시죠? 그게 항산화에 좋잖아요. 그거 6배가 더 좋대요. 그러면은 뭐 노화 예방 끝이지 뭐. 정말 예민하고 삐삐 맞은 피부라고 했잖아요. 정답 지랄. 지랄요? 진정 성분에 좋은 병풀이랑 마데카소사의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삐삐 맞은 피부이신 분들도 그냥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순하기까지. 내가 제일 좋은 건 위생적이야.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 이렇게 그 뭐냐 그 뜨는 거 있지 뭐야, 스파츌러로 떠서 잘 안 하는데 그거 되게 찝찝하거든. 얘는 일회용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 여행 갈 때나 뭐 휴대하기도 편하고, 나 같은 약간 귀찮으면서 조금 지저분하면서 그런 애들한테 딱이야. 자 여러분, 제가 이 좋은 거를 저만 쓸 수 없죠. 우리 펑순이 펑돌이들이랑 같이 좋은 가격에 하려고 진짜 제가 달바에다가 진짜 뚫고 쫄라가지고 정말 좋은 가격 갖고 왔는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라고 해놓고 놀라지 마시래. 이 달바 프리미엄 과일사 런칭 최초로 제가 진짜 할인 최대로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최대 할인 많이 받아서 가져온 가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 과일사 하나만 원래 72,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슬핑팩 3박스랑 이 괄사까지 해서 단 8일 동안 78,000원에 가져가시는 구성이 있고요. 괄사를 6,000원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거 6박스 괄사 하나에서 108,000원에 가져가시는 구성이 있어요. 웬만하시면 요거는 계속 이번에 할인할 때 쟁여두시면 계속 쓰시니까 많이 많이 쟁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 특히 선물로도 엄청 추천드리는데요. 친구나 엄마나 막 진짜 이모, 조카, 남친 선물 주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이거는 같이 예뻐지기 진짜 최고 좋은 아이템. 할인에서만 끝나면 에리스 펑크가 아니죠. 제가 준비한 이번 달바 괄사 구성에서는요, 모든 분들 다 무료 배송이고요. 이렇게 슬핑팩 3개도 더 추가로 증정 드리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짱인 거 뭔지 아세요? 인스턴트 펑크 이 헤어밴드 아시나요? 이거 바로 솔드아웃에서 못 구매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거 테리 소재 헤어밴드, 이 헤어밴드를 추첨해서 100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받으면 그냥 거의 괄사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괄사만 공짜가 아니라 이것도 공짜인 거지. 에리스 펑크 마켓 양부지죠? 이번 할인이 20일부터 27일까지 단 8일간만 하는 이벤트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저축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뻐지시고 수술 없이 작은 얼굴 만들게 얼른 달바 부티크로 달려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너무 TMI가 또 많았죠. 제가 제 진심 담아서 제가 제안해서 만든 영상이어가지고 두서없이 정말 주저주저 정말 찐이라서 또 그런 거니까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 많이 되셨거나 하셨으면은, 아직 안 누르셨나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마켓 하는 동안 구매하신 분들 효과 보시고 간증 후기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달바 휘 휘 휘 휘 이거 맞아요? 몰라도 그냥 사이에 넣어요.